네, 안녕하세요. 한의사 강민구입니다. 불면증이 왜 나타나고 불면증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봤는데요. 그럼 불면증을 예방하기 위한 한의사 강민구의 꿀팁, 지금부터 그 꿀팁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규칙적인 생활하기. 우리가 생체시계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사실 이 규칙적인 생활하기는 정말 10번,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. 잠드는 시간, 일어나는 시간, 밥 먹는 시간, 그 외에 운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활동하는 시간들까지도 가능하다면 매일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제가 보는 이제 환자분들 중에 직장인분들 보면 주중에는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냥 일찍 잘 주무시는데 주말 되면 밤 시간이 그렇게 아까우시대요. 그래서 밤에 꼭 게임하시고 영화 보시고 하시는데 낮에 하십시오. 밤에는 일단 평일과 똑같이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, 허기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지 않기입니다. 저녁 늦은 시간대에 음식을 먹는 게 건강이나 아니면 체중 관리에 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빨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저녁 식사를 빨리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잠에 잘 못 잔다, 불면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려고 누웠는데 허기를 느끼시면 이거는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허기진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꼭 하시면 안 돼요. 혈당이 떨어지면요, 오렉신이라고 하는 물질의 분비량이 증가하는데요. 오렉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잠에 드는 걸 방해합니다. 깨게 만들어요, 배고프면. 그렇다라고 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많이 드셔라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. 간단한 음식만 드셔서 잠자려고 누웠을 때 꼬르륵 배고프지만 않은 상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. 네, 세 번째, 야간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. 우리 햇빛과 불면증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죠? 그래서 햇빛을 최대한 많이 쬐는 게 불면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블루라이트는요, 한낮에 쬐는 태양광과 비슷한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밤에 블루라이트를 쬐면 나는 몸이 피곤하더라도 내 뇌는 아 지금 낮이야, 아 우리 일어나서 일해야 돼 이래서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는 걸 자꾸 못하게 해요. 그래서 블루라이트만 차단해도 뇌가 받는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거든요.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죠. 이런 모니터에 붙이는 뭐 판넬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안경 같은 것들도 있는데 뭐 스마트폰들도 야간 모드나 눈 편한 모드 이런 것들로만 바꿔주셔도 훨씬 부담이 덜할 수 있으니까 밤에 이런 전자기기 사용하실 때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번째, 낮에는 체온을 높이고 밤에는 체온을 낮추고 이걸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 밤 시간대에 인위적으로 체온을 낮춰주는 것도 잠을 좀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. 가장 간단한 방법이 늦은 시간에 가볍게 산책하고 미온수로 샤워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찬물로 샤워하시게 되면은 체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좀 더 극적이지 않거든요. 미온수로 하시는 게 오히려 물이 증발되면서 천천히 체온이 떨어지게 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찬물보다는 미온수로 샤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다섯 번째, 잠을 잘 못 잔다면 호흡 관리부터 해보자입니다. 불면증 환자분들 중에 불안함,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걱정이나 불안이 심해지시는 분들은 아, 나 못 자겠다, 잠 못 자겠다, 잠에 못 들겠구나 이런 걱정까지 겹쳐지면서 심해지면 두근거림, 그리고 얼굴이나 머리에 열감,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또 이런 상태에서 긴장을 확 하게 되니까 목이나 어깨 근육 뭉침도 잘 나타나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호흡을 얕고 위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목과 어깨 근육을 억지로 들어 올려서 호흡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런 호흡을 멈추고 가슴과 배에 호흡 주동근이라고 불리는 근육들을 이용해서 흉곽호흡, 복식호흡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복식호흡, 흉곽호흡만 해주셔도 내가 긴장되거나 불안했던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촥 가라앉아요. 특히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내쉬는 숨을 길게 해주셔야 되는 거. 목이랑 어깨에 힘을 쭉 빼고 가슴이랑 배만 이용해서 배가 볼록
나왔다가 혹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면서 호흡만 한 5분 정도 해주시면 잠에 드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불면증 꿀팁 아주 간단해 보여도 은근히 여러분들의 수면 건강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꼭 잘 따라해 보셔서 불면증 예방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